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미리 좀 내봤습니다. 왜냐고요? 크리스마스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더 추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한 달이나 남았지만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교 종교를 가진 분들의 뭐 최대 행사이기는 하지만 타 종교를 가진 분들도 연말 연시, 그러니까 해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따뜻한 마음을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캔들 만들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캔들 만들기는 간단해서 여러분들 보고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집콕하는 생활이 길어지니까 또 취미 생활 겸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캔들은 향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이왁스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인체에도 또 무해하고, 이게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혼술 하거나 집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술을 잘 안 먹는데 그 얼마 전에 오징어 들고 와가지고 좀 맥주를 좀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쪄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될까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술 마실 때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캔들 만들기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키트이기 때문에 검정색과 빨간색 이런 느낌의 크리스마스 느낌의 용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키트 안에 들어있는 원료들이에요. 자, 그래서 소이왁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심지를 꽂을 수 있는 심지, 나무 심지예요. 이렇게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 있고요. 또 이 심지를 꽂으려면은 심지 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 탭 보이세요? 네, 요거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넣을 때 그냥 안 넣어지거든요. 그래서 심지탭 스티커라는 걸 저희가 키트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스티커를 하나를 떼서, 이게 양면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붙여주고 떼줍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심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쓰고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두 개 들어갈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중간으로 자르시면 돼요. 딱 중간. 제가 중간 표시를 딱 해놨거든요.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붙여줍니다. 중간에. 딱 중간에. 이렇게. 그 대신 이 심지가 위에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왁스가 안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짠! 남은 거 가지고 또 심지 탭을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심지를 하나 또 끼워줍니다. 자, 이때 이제 안에 미리 여기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미리 닦아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됐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용기가 준비된 거고요. 자, 용기는 옆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왁스를 녹일 거예요. 7온스짜리인데 녹이면 여기 안에 들어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집에 혹시 스텐으로 된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 용기 얼마 하지 않으니까 이런 스텐 용기에다가 용기를 사서 캔들을 만들 때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열기구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녹이는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하냐면, 이제 얘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여기 안에는 캔들
것들을 다 만들고 나면 붙일 수 있는 스티커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 건데 이런 빨간색 트리도 있고 또 이런 약간 귀여운 스타일도 있고 이런 귀여운 스타일 이런 귀여운 스타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 개 중 네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붙이시면 되고 향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향기는 안에 8에서 10%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160ml 정도 들어갔을 때 10에서 12g 정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향기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라임 바질 만다린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명한 그 향기 회사 있잖아요. 조 땡땡땡 거기에 이제 유명한 게 라임 바질 만다린 향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제가 그 바질 향을 되게 좋아해요. 바질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들어가는 그 향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걔랑 지금 이제 라임이랑 만다린 이 시트러스 계열이 섞여진 게 이런 좋은 향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시나몬을 좋아합니다. 향신료 관련해가지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 이맘때쯤 딱 진짜 이맘때네 2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그 적도에 있는 향신료 섬에 혼자 배낭여행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막 시나몬 나무 보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시나몬 그 저를 데리고 다녔던 그 기사 있거든요. 제가 차를 렌트를 해서 다녔는데 그 인도네시아 그 거기 섬에 사는 그 기사가 막 시나몬 나무를 보면서 막 껍질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막 나한테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 막 새록새록 나네요. 아무튼 시나몬. 예, 요거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약간 시나몬이 겨울에 사용하면 따뜻한 느낌이 나서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계피 스틱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양초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양초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실 때 제가 믹스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마실 때 약간 좀 이색적인, 이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이 시나몬 스틱으로 저어서 먹으면은 시나몬 향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커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종이컵이랑 나무젓가락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미 벌써 지금 박스가 다 녹고 있어요. 자, 이것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면은 왁스가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타지 마시고 얘를 이제 저어가지고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는 약 75도에서 80도 우리 로션이나 크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온도계가 있으면 이렇게 꽂아서 보시면 되고요. 온도계가 없으면 그냥 뭐 눈대중으로 하셔도 뭐 이거 뭐 어디 판매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쓸 거니까 그냥 녹여진 상태, 녹여서 조금 맑아진 상태면 여러분들이 꺼내서 향기를 넣고 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캔들, 아까 향기들은요, 여러 가지 향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 캔들용 향기를 구매를 하세요. 캔들용 향기는 캔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에 좀 강한 향료고요. 이거는 뭐 남았으면은 디퓨저에도 사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캔들용 향기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로마 오일을, 그러니까 천연 아로마 오일을 넣으셔도 되는데 향기가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을 좀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아로마 오일도 뭐 원하시면 넣고 여기에 인공 향기들을, 이렇게 캔들용 향기들을 조금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액체로 다 거의 다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작업을 하실 때는요, 신문을 좀 깔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양초 천농이 이렇게 묻으면 청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신문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깔려고 하니까 이게 참 훈남들이 이렇게 또 있네요. 훈남을 보면서 캔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넣고, 자, 온도가 그냥 맑아졌어요. 거의 70도. 자, 75도가 되면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5도 다 됐습니다. 자, 좀 치워놓고요. 이렇게 저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울이 없으면 눈대중으로 넣어주세요.
126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라인 바질 만다린 지금 꽉 채웠어요. 라인 바질 만다린은 10g 정도를 넣겠습니다. 너무 꽉 찼는데? 이때 그 왁스를 충분하게 저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거 지금 넘칠 것 같다. 여러분들 혹시 종이컵 큰 거 있으면 조금 큰 걸로 사용하세요. 이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넘칠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이제 조심조심 저을게요. 충분히 저어주셔야지 캔들이 됐을 때 위에 향료가 따로 뜨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잘 배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저어서 온도가 70도 아래가 됐을 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온도가 너무 높으면요 향료가 다 안 섞였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안에 지금 스티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스티커가 녹아서 얘가 따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어가지고 온도를 보시되 너무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 그럼 저 온도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또 대충 뭐 하시면 되죠. 대충 충분히 저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 방법은 캔들로 사용하지 말고 캔들 워머에다가 사용하시면 나무심지가 사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나무심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불을 당겨서 양초를 태울 거지만 요즘에 그 화재 위험 때문에 핸드캔들 워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그 침대 머리맡에 있는 캔들 워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를 넣었지만 여러분들 캔들 워머 사용하시면은 심지가 없어도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캔들 워머를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집에 이런 유리 용기에다가 왁스하고 향료만 사가지고 그냥 넣으신 다음에 캔들 워머 밑에다가 그냥 놔두시면은 그 캔들이 그 양초가 타는 것처럼 향기가 이렇게 양초 이 왁스가 녹으면서 향기가 퍼지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저는 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자, 넣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까지. 자, 거의 다 왔는데 겨울철에 만드실 때는 조금 내가 원하는 위치보다는 조금 아래에 부어주세요. 그 이유는 캔들은 겨울철에 수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표면이 약간 찌글찌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평평하게 만들고 싶으면 단을 살짝 작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른 향기 하나 해볼까요? 시나몬 향기 검정색에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시나몬 향기 10g 넣고요. 이거는 제가 더 많이 넣어버렸네. 열심히 저어줍니다. 자, 해서 또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됐고요. 여기 이제 수축돼서 조금 내려갈 테니까 여기 남은 게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남으면 여러분들 그 집에 다른 용기, 캔들 용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컵 같은 거, 못 쓰는 컵 같은 거 소주컵에다가 캔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선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컵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남은 왁스를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워머가 있으면은 워머 밑에다 그냥 바로 두시면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니까 화재 위험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됐고요. 자, 이거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비누 만들다 보면은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냉장고 넣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굳히면 수축이 좀 덜 일어나니까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덮어두시면
보시면서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캔들을 좀 더 만들어서 다 될 때쯤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뾰로롱.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캔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저는 그동안 선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캔들을 좀 작업을 했고요. 오늘 날씨가 춥다고 했는데 여기 부산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윗지방보다는 날씨가 많이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밤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위에가 수축이 많이 안 일어났어요. 원래는 이제 겨울철에 이걸 하게 되면 위에가 이렇게 푹 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막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수축이 안 일어났는데요. 혹시라도 수축이 일어나서 구멍이 나거나 이게 푹 꺼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여유분이 있잖아요. 왁스를 좀 더 녹여가지고 위에 약간 살짝만 이렇게 위에다 딱 덮어주시고 조금 있다가 한 20, 30분만 기다리시면은 또 위에가 매끈하게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얇게 하시면은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이거 빨간색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이제 캔들 만들면서 캐롤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하면 되게 신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추럴 캔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요거는 또 어떤 걸 붙여볼까요?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이런 루돌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양초는 파라핀이고요. 오늘 만든 양초에 들어가는 왁스는 소이왁스예요. 소이왁스는 콩으로 만든 왁스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냥 컨테이너용 소이왁스, 즉 이런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소이왁스, 그리고 또 필라용 소이왁스가 있어요. 필라는 뭐냐면 그냥 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세워놓는 긴 양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런 용기 없이도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왁스인데요. 두 가지 차이점은 그런 왁스는 혼자서 서 있을 수 있고 이런 애는 통에 다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왁스의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에다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세워서 사용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 세우는 것도 이렇게 천둥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접시 같은 거 받쳐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는 컨테이너용 소이왁스 여기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용기들은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양초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여기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아니면 물을 담아서 드시지 마시고 양초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양초 다 써보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왁스랑 향기만 더 사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리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임 바질 만다린 제가 넣었고요. 시나몬을 넣었어요. 시나몬 향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나몬 향기랑 이런 그 월남국수에 들어가는 고수 이런 거 그리고 정향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행복해지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혹시나 선물을 하실 분들은 선물 박스도 저희가 지금 대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박스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캔들을 많이 만들 때 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캔들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완전 대할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고를 좀 정리를 하려고. 여기 안에 속지가 있거든요. 속지를 닫아주세요. 근데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따로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 구멍을 이렇게 내주세요. 구멍을 양쪽에 구멍을 내고 여기 옆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구멍에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맞추시고 안에 그러면 면충이 됐죠? 됐죠? 여기다가
끈이 있거든요. 끈? 끈을 이렇게 넣어서 짠 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캔들 하나를 이거를 안에 넣고 닫고 다시 열어주고 닫고 닫고 하면 달린 선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에 어떤 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제 예전에 제가 또 야심차게 또 만들었던 이런 띠지가 있거든요. 이 띠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뒤에 붙여주시면은 이런 크리스마스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캔들도 선물용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넣어서 네, 접어서. 그래서 이 박스는요, 굳이 그 캔들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뭐 사탕 같은 거, 다른 작은 선물 같은 거 넣어서 저도 이렇게 따로 뭐 선물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예쁘고요.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띠지. 또 이런 띠지도 있거든요. 아까 캔들 용기에도 조금 좀 특이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띠지를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예뻐 보이죠. 자르시면 돼요. 뒤에를 예쁘게 자르시면은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 이 빨간색이랑 제 입술 색깔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검정색도 여기 요런 저희가 이제 이 기본 라벨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데 좀 더 이렇게 특이한 라벨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용기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띠지만 이렇게 예쁘게 딱 해주게 되면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캔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캔들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안하실 텐데요. 가급적 외출을 좀 자제하고 집에 계시면서 이런 캔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애들과 함께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을 다 만든 다음에는 또 좋은 분위기 내면서 가족 간, 연인 간의 더 사랑을 키워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자, 캔들 만들기 오늘 다 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캔들 만들기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늘은 당장 해주세요. 여기고 아래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겨웠다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백신도 이제 개발이 됐고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2020년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